나무가 이산화탄소를 가져가요? 나무와 바다가 우리가 뿜어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우리나라 겨울 날씨를 삼한사온이라고 불렀어요.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많아 삼한삼이라고도 불려요. 미세먼지는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오염물질이 수증기와 만나 생겨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는 모두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지만 어떤 것이 더 문제일까요? 이산화탄소는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매일 일기예보에서 좋음, 나쁨으로 알려줘서 기후변화에 더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미세먼지는 며칠만 있으면 사라져서 기후변화에 오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적어도 100년은 걸려야 사라지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더 큰 문제가 되지요. 기후변화에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생활 곳곳에 화석연료가 사용되고 있어 이산화탄소를 하나도 안 나오게 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배출되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과학자들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연을 잘 보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CCUS,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CCUS 기술이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거나 아예 통에 넣어 땅이나 바다에 묻는 방법을 말해요. 이런 방법이 탄소 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하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은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줄여줄까요? 지구의 육지와 바다에 사는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줘요.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요.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드는데 포도당은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산소는 다시 뿜어내서 우리가 숨쉴 수 있게 해주죠. 그렇다면 육지와 바다 중 어느 곳이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줄여줄까요? 육지에는 나무가 많아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줄여줄 것 같나요? 정답은 바다예요.
바다는 육지보다 무려 50배나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여줘요. 바다에 많은 미역, 김, 파래 같은 해조류와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영양분을 얻어요. 지구 표면의 71%는 바다이기 때문에 육지보다 넓어서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양이 많아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바다가 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식물과 동물의 몸에는 모두 탄소가 있어요. 몸에 있던 탄소는 죽어서 썩을 때 산소와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되어 공기 중으로 다시 나와요. 하지만 바닷속은 산소가 거의 없어서 썩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썩으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바닷속에 묻혀요. 정리해보면 바다는 육지보다 광합성으로 가져가는 이산화탄소도 많고 썩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다시 공기 중으로 내보내지 않아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바다뿐만 아니라 갯벌과 같은 습지도 탄소 중립을 위해 아주 중요한 곳으로 관심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갯벌의 토양과 갯벌에 사는 염생식물도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주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넓은 갯벌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김종성 교수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안의 갯벌 20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지 알아보았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 갯벌이 1년 동안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준다는 것을 알았지요. 26만 톤은 1년 동안 승용차 11만 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어요. 갯벌은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줘요. 갯벌에 사는 조개, 개, 지렁이 같은 다양한 생물들은 물고기나 새들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좋은 먹거리가 돼요. 그리고 갯벌의 진흙과 모래는 홍수나 태풍이 오면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서 큰 피해를 막아주고요. 갯벌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줄여주기도 하고
육지에서 흘러오는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주기도 하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을 흙으로 메꿔 땅으로 만드는 일이 많았어요. 그 땅에 공장을 짓거나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하지만 갯벌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요즘은 갯벌을 보호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국립생태원도 갯벌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국립생태원이 있는 충남 서천에는 갯벌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갯벌 한쪽을 메워 공장을 지어 마을을 발전시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나라에서는 갯벌을 그대로 두고 대신 국립생태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만들기로 했지요. 그렇게 보호한 우리나라의 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처음 갯벌을 메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아마 갯벌을 보호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하면 우리는 더욱 편리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재해가 계속되어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질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물건을 많이 가졌을 때와 가족과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때 중에서 언제가 더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가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CCUS 기술을 발전시키고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물건을 덜 사고 항상 자연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노력과 실천이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놀라운 습지 생태계. 항상 물기를 머금고 있는 땅을 습지라고 해요. 갯벌과 강하고 늪 같은 곳인데 서천 갯벌, 순천만, 우포늪 같은 곳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습지는 예전에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생태계에 큰 혜택을 주는 놀라운 곳임이 밝혀졌어요. 습지는 영양이 풍부해서 수많은 곤충과 물고기, 조개나 물새, 그리고 많은 동식물이 먹이를 찾고 살아가는 것으로 중요해요. 또
습지는 홍수나 폭풍을 막아주고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탄소를 많이 저장할 수 있어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에게도 조개와 해산물 같은 풍부한 먹거리를 주고 생태관광과 교육, 그리고 휴식장소로 문화적인 가치도 높아요.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에서는 국내 곳곳의 습지를 조사하고 있어요. 이 자료들을 통해 람사르 습지 같은 보호지역을 지정해요.